이건 시그니처입니다, 여러분. 난각본 1번입니다. 난각 1번이 뭐냐면 동물복지 자유방사 유정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뛰어노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2번부터 3번, 4번까지 있는데 점점 좁은 곳으로 갇힙니다. 1번은요 완전 자유방사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만나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아이들이 1번.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이제 마실도 가고, 마실도 가고 옆도 또 옆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 자만추라고 하죠. 자만추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난각본 1번 하면 그냥 오아시스 제품, 아 시그니처네. 그러니까, 계란은 무조건 이거. 그러니까 2번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그렇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놀고 돌아다니는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자,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 잘 보세요. 이게 보시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무세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쵸. 브러쉬 세척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하기 직전에 한 번만 무세척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껍질에는 자연 향균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닦고 내면요. 약간 얘네들 스스로가 보호하지 못해요. 그럼 또 붙어 있는 건 뭐야? 뭐예요? 혹시 저것도 보내드리나요? 귀여워, 귀여워. 이거. 여러분 제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 있는데 네. 자, 이 건강한 계란으로 뭘 드릴 거냐면 네. 토달복 해드릴게요. 아~ 토달복 해드립니다.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 볶음, 토달복. 근데 이렇게 볶음으로 하셔서 드셔도 좋은데 네.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스프처럼 돼요. 토달복 아~ 스프처럼 되는데 그게 해장에 진짜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토마토가 라이코펜부터 시작해서 그 술, 독소를 다 해소해줘요. 물을 넣어서 네. 스프처럼 만드시면 국물까지 같이 떠드시거든요. 네. 요거 제가 일단 완성품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거 술 한 줄 아신다는 건 진짜 애주가들만 아는 건데 요리 똥손이지만 한번 저희가 한번 요거... 먼저 맛을 보세요. 맛보고 나서 할게요. 네. 이렇게 그냥 토마토랑 제가... 이건 근데 요리하기 되게 간단한 거죠. 아 그냥 볶아버리면 돼요. 네. 여러분 볶아버리면 돼요. 넣고 슥슥슥.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나도 옆에서 계속 아보카도 나 계속 먹고 있어.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애들 때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거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아 근데 토마토도 약간 이렇게 달달하게 볶으니까 단맛이 더 많이 올라와요. 자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한번 요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뭐 쓸 거냐면 네. 이거 먹어요 여러분. 버터. 아 토달복 되게 맛있다. 이즈니 무염버터. 이거 얼마나 잘 쓰고 있나 몰라요. 네, 프랑스 노르망디 이즈니 지역에서 저희가 프랑스에서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또 이 냄비도 아시죠? 와, 저희는 전부 다 워시스 거예요. 네, 저희 손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거기서 손잡이 뺐다 이쪽에다 뺐다 마음대로 저희는 갖고 오시죠. 네오플랜 거 해서 약간 중불 정도에다 버터를 녹이세요. 버터를 녹이세요. 네, 저희 버터 하나도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방법 좀 다른데 저는 이때 이제 토마토를 여기다 볶아요. 토마토는 볶으면 여러분 아시죠? 더욱더 영양소가 확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과일 아니에요? 아, 토마토 채소인가? 과일 아니지? 채소죠? 토마토가 채소로 넘어가지 않아요? 저희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토마토 채소로 알고 있어. 과일 아니라 채소로 알고 있는데 토마토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얘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볶으세요. 버터에 토마토가 볶아진다. 약간 신기하죠, 여러분? 와,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채소예요. 네. 나 알고 있었어. 나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요. 와. 초등학교 때 몇 년 전이야, 세상에. 30년 전 얘기를 하고 그때 있어. 7차 교육이에요, 6차 교육이에요? 와, 저희 때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토마토를 버터에 이제 많이 볶으십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때 전 또 한번 후추를 넣어요. 제가 또 후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추를 한번 후추랑 깨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 엄청 좋아하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란이, 난각본 1번 계란이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여러분 난각본 1번 드셔보시면 다릅니다. 무항생제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란 계란은 달라요. 벌써 맛있어 보여요? 네. 그쵸. 이거 토달복, 애기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대접 토마토라서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소금간을 해야 되긴 해요. 해야 되긴 하는데 대접 토마토 자체가 짭짤한 맛이 어느 정도 있어서 간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간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토마토가 대저 토마토인데 저희는 한 3일 정도 후숙을 하면 색깔이 좀 빨갛게 변합니다. 너무 좋죠. 실제로 너무 받아보시면 좋죠. 조금 초록색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 난각번호 지금 1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무항생제입니다. 토달복. 네. 자,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요. 맨 마지막 계란이 되게 너무 특이하네요. 나 지금 봤어.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있어서 너무 무드등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토마토, 난각본 1번, 계란, 그다음 무항생제 자연국보 오리훈제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그다음에 오리훈제 아보카도.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숙면 명란젓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 됐다. 그래서 볶아가지고 이렇게 놔두시고. 아, 익혀 먹으면 맞아요. 토마토. 그리고 익히면 조금 더 식감도 부드러워져요. 네.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아보카도 있잖아요. 조금 네. 썰어서 올리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진짜 간단하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오래 걸리는 건 방송에서 보여드리지도 못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술안주로 드시면 되게 좋아요. 토마토 자체가 술이랑 같이 먹었을 때 나중에 이제 간 보호도 되고. 자, 보세요.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만들었는데. 무슨 일이지? 오아시스를 만나시면 됩니다. 일단 토마토부터. 끝났대요. 한쿠리님 아직 안 끝났어요. 33분 남았어요. 네, 한쿠리님. 아, 그 끝났다가 그 끝났다. 한쿠리님. 한쿠리님 아침에 연락 왔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아, 퇴근하고 싶다. 저 오아시스 시작하고 끝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계속 먹고 싶어요. 한쿠리님 지금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나, 안녕하세요. 비주얼 너무 좋죠. 브런치로 해 먹으면 좋겠다. 아침에 좀 바쁠 때, 맞아요. 좀 급할 때 영양소도 다 챙기실 수 있어요. 토마토로 영양소 다 챙기실 수 있고요.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다 챙기실 수 있어요. 방금 맞는 거. 아, 방금 맞는 거 먹어볼까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토마토 끝맛이 정말 너무 매력있네요. 약간 짭짜름하게 들어갔다가 달달하게 끝나니까. 와, 주연님이 아니, 만든 거 처음 먹어본다. 아니, 이거. 화면에 대고 숟가락을 너무 그렇게 청소를 하시면 혀설거지를 하시면 어떡해요. 없어요. 그리고 음식? 우리 버터에 볶으니까 더 맛있죠. 음식은 바로 나오기 더 맛있네요. 그쵸, 그쵸. 이거 약간 아, 실제 버터 향이 살짝 있고요. 바로 했잖아요. 아, 너무 바로 맛있네. 했는데 이게 토달복이라고 했죠, 아까? 이름이 정확히 토달복. 토달복. 이건 저도 집에서 한번 해먹어야겠네요. 그쵸.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정성 따지면 제가 너무 정성을 안 들인 것 같은데 사실 아 진짜 맛있다. 맛으로는 절대 그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어? 이거 뭐예요? 치즈 계란말이. 우와. 와, 저 오아시스를 만나면 이거 와. 이거 저희가 스트링 치즈 넣어서 만든 계란말이거든요. 그럼 스트링 치즈를 계란말이 싸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쵸, 그쵸. 계란으로 싼 거지, 스트링 와. 치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오아시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꾸러미 난립니다. 네. 난리예요. 꾸러미 진짜 난리 났습니다. 오메. 이거 애기들 얼마나 좋아할껴. 네. 와. 나는 뭐 이거 찍지도 않을 거야. 와. 와, 근데 진짜. 와, 난각 1번 계란에. 자만추 아이들. 행복했지, 니들? 니들 행복했어? 계란말이 하실 때 조금 계란 피 익힌 다음에 거의 좀 거의 마지막 단계쯤에서 스트링 치즈 그냥 까가지고 가운데다 까세요. 아, 그 다음에 말아서 끝나는 거구나, 라스트를. 아. 끊어졌어. 아, 오늘 막 다양하게 먹고 싶네.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요거를?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딱 또 대조 토마토로 돌아가서 먹고 싶어. 1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과카몰리에다가 이거는 몰라요? 조합 몰라요, 여러분? 어, 이거 그냥. 궁금한데? 그쵸? 네. 이건 몰라. 이 조합은 어떤 맛일지 저는 몰라요. 그냥 즉석으로 제가 그냥 아, 그렇게 어때요? 이거 팔아야 돼.